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2일 취임 후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고요. 이번에 다자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그리고 신흥 안보 위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10여 개국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은 오후에 폴란드를 향해서 남은 순방 일정들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 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방산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협의 소식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서 6조 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소방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조짐도 한풀 꺾이게 되면서 이제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연이어서 새마을금고와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조짐이 확산하자 7일 은행권을 긴급 소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단기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부탁을 했고 이번에 화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들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와 통화채 등을 담보격으로 받고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7개 은행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각각 5천억 원 에서 2조 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서 모두 6조 2천억 원가량이 새마을금고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어느 정도 뱅크런 사태의 조짐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금융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개념의 모듈화 설계나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무봉산 운전,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같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적인 설계를 완료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표준 설계나 검증, 인허가 심사를 거쳐서 2028년 표준 설계 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공동협력 선언식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와 기술개발과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의 민간기업 26곳까지 함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G2파워를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한전기술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제 장중에 나왔던 소식이 있죠. 막판에 갈수록 또 신형 원자로 건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이 정부에서 좀 공식화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였는데요. 원자력과 관련된 테마들 주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D램이 애플의 차세대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애플이 출시를 예고한 비전 프로에 들어갈 맞춤형 D램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D램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새로운 칩 R1과 연동이 됩니다. R1 칩은 카메라 12개, 센서 5개, 마이크 6개가 입력한 정보를 처리해서 콘텐츠가 이용자가 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는 칩인데요. 이 비전 프로용 D램 공급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측은 아직까지 고객사 정보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 비전 프로는 스키 고글처럼 머리에 착용하는 공간형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는 아이폰에서 해왔던 이 컴퓨팅 기능을 3D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현재 카메라와 센서를 갖추기도 했었고요. 이 비전 프로를 지난 6월에 공개를 해서 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D램이 좀 탑재가 될지 그렇게 된다면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웹툰과 스토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K스토리 앤 코믹스 인 유럽에서 527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4일간 파리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고요. 한국의 참가 기업 15곳이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수출 계약액 527만 6천여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로는 69억 원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K스토리 앤 코믹스 인 유럽은 우수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이 유럽에서 출판과 웹툰,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는데요. 이 만화와 웹툰 스토리 분야 15개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수출 상담회나 웹툰 콘퍼런스, 네트워킹 리셉션까지 진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이번 계약 사례가 코로나19 이후에 프랑스 현지 행사를 연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자평을 했고요. 콘텐츠 진흥원은 하반기에도 북미와 독일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웹툰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이런 관련 종목들 웹툰 주들로 묶이고는 하는데요. 이 종목들의 정규장 흐름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모닝 브리핑 시간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출시한 새로운 SNS 스레드의 열풍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제는 출시 이후에 1억 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도 역시나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스레드는 유럽연합에서 출시가 좀 미뤄진 상태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출시일이 정해졌을 때 가입자 수는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유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했는데 이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는 스레드에 대한 출시를 보류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렇게 유럽 출시 없이도 미국에서만 1억 명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 출시가 된다면 더욱더 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와이즈버즈와 플레이드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버즈는 52주 신고가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이나 모바일 광고 기획같이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에서 걸쳐서 전 사업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다만 해당 종목들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등이 가능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는 약간 조심하자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나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레드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오늘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시간에서도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권가에서 경고를 하듯이 좀 주가가 과열된 양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묶어드립니다.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그리고 FSN까지 최근에 스레드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그 외 종목들까지도 함께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섯 가지 소식들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